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김만배 씨 등의 허위 인터뷰 논란을 두고 야당을 겨냥해 거듭 총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장악에 나섰다고 맞섰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논란이 단순한 가짜뉴스를 넘어선 대선 공작 게이트라며 사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인터뷰가 허위란 걸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배후설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규탄 결의를 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국회 상임위별로 현안 질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작이 반복되고 있다며 처벌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보수 성향 언론인들과 관련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기관장들과 기자회견 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 처벌을 명분으로 비판 언론 숨통을 조이고 사형, 폐간 같은 겁박을 하고 있다며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이라고. 민주당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을 법원이 중지시켰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잘못된 조치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